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압 동력 분무기의 한 획을 끈 미라클이라는 브랜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농약 관련된 제품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라클이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뒤쪽에 이런 텃밭이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배부식 분무기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모델은 MBS-15라는 모델로 나왔고요. 15라는 숫자가 탱크 용량이 15리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선 18V의 전압을 가진 제품이고요.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압력은 5바까지 나오는 방식입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지금 충전 분무기 본체 하나 그리고 약대가 달려있는데요. 이 약대의 경우 2단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약대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즐이 5개가 들어있는데요. 1구 노즐은 바로 장착이 된 상태로 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로 펜 노즐, 듀얼 노즐, 4구 노즐, 그리고 해바라기 노즐,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의 경우 여분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사용하다가 삭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교체하라고 여분의 고무 패킹이 들어있고요.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베어툴로 출시를 했고요. 막기다 배터리 그리고 막기다 호환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금액이 7만원대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18V 전압을 가진 충전 배부식 분무기 중에서 가장 저렴한 타입으로 나왔는 제품이 되는 거고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기본 약대가 이렇게 2단으로 길이 조절이 되는 방식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배터리를 장착해서 노즐별로 바꿔가 하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각 노즐별로 분사되는 모습이라던가 분사되는 양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지금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측면에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을 여시고 여기에다가 약이랑 섞었는 액체를 넣으시면 되는데, 물론 넣기 전에 섞어주시면 좋지만 조금 더 골고루 섞이게 하기 위해서는 약대를 이용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섞어주는 행위를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거름망을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붓게 되면은 물이 들어간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거름망을 꼭 장착한 상태에서 약이나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일단 제가 15리터에 가득 채웠고요. 이렇게 어깨끈을 매게 되면 배 쪽에도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끈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결을 하고, 기본 지금 약대에 장착된 노즐은 1구 노즐입니다. 기본 노즐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본 노즐을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넓고 골고루 분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1구 노즐의 모습이고요. 자, 이 지금 잎사귀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압력 때문에.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 안쪽을 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원래 기본 약대 노즐로는 짧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약대 자체가 2단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똑같이 쏘게 되면은 훨씬 더 길게 해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작업할 때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하더라도 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계속 누르고 있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스위치를 밑으로 내리시면 손을 떼더라도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 정도 길이면 지금 텃밭 안에서 두 칸 정도 안쪽에 분사하기에 굳이 저 안으로 안 들어가도 되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작업할 때도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분사 압력은 괜찮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18V들도 보통 4바에서 5바 정도인데 나무 잎사귀가 제가 가져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분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 노즐 외에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네 가지의 추가 노즐이 더 있습니다. 노즐을 교체하는 방법은 이 약대 가장 위쪽의 부분에 레버를 돌리셔서 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바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노즐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에 지금 고무 파킹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 고무 파킹이 혹시나 오래 사용하셔서 삭거나 끊어지면 물이 셀 수 있으니까 그때 여분으로 들어있는 고무 파킹을 갈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장착할 노즐은 펜 노즐입니다. 펜 노즐. 이거는 또 어떻게 분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펜 노즐 장착 시 꺾인 부위가 하늘을 향하도록, 측면에서 보면 꺾인 부위가 하늘을 향하도록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요. 바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펜 노즐의 경우 나가는 분사각이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각도가 지금 120도 정도 각도로 좌우로 넓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노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분사를 하더라도 나가는 반경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넓게 나가는 분포라서 이렇게 1구 노즐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바닥에다가 한번 쏘아보면 이렇게 나가는 각도가 이런 느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반경을 넓게, 그리고 이 각 노즐별로 분당 나가는 토출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각 노즐별 분당 토출량, 물이 나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상단에 각 노즐별로 분당 나가는 토출량을 띄워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펜 노즐 넓게 120도 각도로 분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분사를 넓게 도포를 하고 싶을 때 펜 노즐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유용하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제가 2구 노즐로 장착했습니다. 네, 듀얼 노즐이라고도 하고 양쪽으로 분사가 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노즐인데, 자, 이렇게 요 경우에 오른쪽으로도 나가지고 왼쪽으로 나가지다 보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양쪽으로 둘 다 분포가 되면 좋은 환경일 때는 이렇게 지금 듀얼 노즐에 나가는 분당 지금 토출량도 제가 영상 상단에 띄워놨거든요. 노즐마다 물이 나가는 양이, 분당 양이 다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쏘더라도 양쪽을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듀얼 노즐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노즐을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4구 노즐입니다. 4구 노즐 구멍이 4개가 나 있어서 분당 1.2리터의 물을 보내줄 수 있는 노즐입니다. 자, 4구 노즐의 경우 이게 곱다라는 느낌보다 네 구멍에서 나가는 굵직굵직굵직한 선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퍼지는 거라서 좀 집중적으로 분사할 때 유용한 노즐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야 돼요. 넓게 퍼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집중적으로 좀 분사를 할 때, 자, 4구 노즐이 나가는 모습이 요렇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 똑같이 뿌려봐도 지금 여기에 지금 물이 묻어나는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야, 확실히 똑같이 이렇게 뿌리더라도 묻어나는 물의 양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해바라기 노즐입니다. 네, 한 곳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노즐이고요. 요거는 분사를 시키면 정말 미세하게 집중 분사가 됩니다. 네, 아까 전에 4구 노즐의 경우 미세하진 않았는데 물량만 많이 나가면서 집중 분사였다면 이거는 지금 미세하게 집중 분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야, 해바라기 노즐도 지금 상단에 분당 나가는 토출량을 제가 기입해놨는데요. 좋습니다. 해바라기 노즐을 장착했을 때 나가는 양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장시간 사용할 때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 놓으니까 확실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꾹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정만 시켜 놓고 장시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 지금 노즐당 분당 1리터 이상의 토출량을 가지게 됩니다. 15리터를 담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연속으로 사용하신다면 15분이면 벌써 한 통을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토출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노즐까지. 해바라기 노즐 좋습니다. 네, 제가 노즐별로 사용되는 모습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등에 메고 사용했을 때는 각 노즐별로 이런 모양으로 나간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호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연장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지금 호수의 경우 일반 시중에 파는 에어호스 연지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외경이 10mm짜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리고 싶은 만큼 길이만큼 잘라서 한 이 정도의 길이로 늘리고 싶으실 때 외경이 10mm 에어호스 연질, 딱딱한 거 말고 연질 부드러운 거를 사신 다음에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원터치 휘팅입니다. 네, 10mm 원터치 휘팅을 구매하시면 원래 달려있는 선에서 중간이나 위쪽이나 자르고 싶은 부위를 과감하게 자릅니다. 과감하게. 자, 이렇게 자르고요. 원터치 휘팅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연장 호스를 끼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장 호스 끝부분에 원터치 휘팅을 하나 더 끼웁니다. 그리고 잘려진 호스를 다시 반대쪽에 끼우게 되면은 자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볼 것은 이렇게 길이를 늘렸을 때도 압이 떨어지는 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갈라지고 째지더라도 이렇게 원터치 휘팅이랑 에어호스만 있다면 추가로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연장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 무거운 것을 이곳에 놔두고 이 약대만 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분무기는 저 밖에 놔뒀고요. 지금 제가 한 25m 정도 연장을 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또 한번 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5m를 연장을 하니까 레버를 누르고 있더라도 한 5초 정도는 앞에 약이 안 나옵니다. 네, 저기서부터 호스까지 약이 채워지는데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분사를 하더라도 25m까지는 분사 압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스를 연장해서 썼을 때 50m까지는 압이 떨어지는 게 없지만 100m를 연장해 보니까 한 20% 정도의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면은 똑같이 1분당 물이 나가는 양을 측정했었을 때 100m를 연장했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랑 지금 25m를 연장했을 때 나오는 물의 양이 20%, 100m를 연장했을 때 더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50m 안쪽까지는 분사압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에어호스 외경이 10mm 연질호스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호스를 연장해서 썼을 때 좋은 점은 약대 무게만 들고 내 몸에 어떤 것도 없이 가볍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요거를 이제 다시 쓰고 나서는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햇빛이나 물이 닿고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호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삭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를 잘 해 주신다면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디가 갈라지더라도 자르고 자르고 원터치 히팅만 연결하면은 계속해서 새 호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용을 모두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기다 배터리 혹은 막기다 호환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 충전 분무기 본체만 구매를 하시면 바로 배터리를 장착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즐과 그리고 호스도 연장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를 장착하는 부위가 공간이 좁아서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이용해서 타 브랜드의 배터리를 끼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타 브랜드의 슬림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변환 젠더를 이용하시 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였으니까 이 부분을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지금 HPT 20V 맥스의 2.0A 배터리 하나 기준 3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막기다 18V의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7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3시간의 연속 사용 시간을 가진다란 말은 이 통을 다 비우는데 넉넉히 15분이면 한 통을 비웁니다. 그러면 1시간에 4통을 비울 수가 있고 3시간이면 12통을 비우게 됩니다. 이 배터리 하나로 180리터의 약을 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이 배터리의 경우 충전하는데 2, 30분 만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합을 해서 쓰신다면 180리터의 양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 위에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분무기 대비 입구가 정말 넓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약을 넣을 때 편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3중 걸음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약대 아래쪽에 걸음망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이나 물을 넣을 때 여기서 걸음망이 하나 되어 있고요.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걸음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3중으로 걸음망이 되어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고장날 확률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1시간가량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등받이 쪽에 쿠션이 굉장히 빵빵합니다. 등 쪽에 이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눌러지는 힘이 확실히 폭신하게 느껴졌고요. 이것도 장시간 사용할 때는 큰 이점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내가 약을 쳐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약 분무기가 필요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분께 지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미라클 충전 분무기 세트, 그 다음에 HPT 2.0 배터리 하나, 충전기 하나, 이렇게 세트로 5분께 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댓글에 신청하신 분 중에서 마지막 댓글이 24시간 동안 없을 경우에 뒤에서 5분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좀 자주 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이렇게 텃밭이나 약을 치기 위해서 혹은 또 소독을 위해서 이런 분무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충전 분무기가 고장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안쪽에 지금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첫 번째인데요. 이게 귀찮고 물이 빨리 안 들어가더라도 항상 위에다가 물을 주입할 때는 이 거름망이 장착된 상태에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사용하고 나셔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 일어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이거를 다 비워주시고 사용을 다 하고 나시면 이렇게 비워주시고 거꾸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안쪽에 수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고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 겨울철에 동파에 의한 이 고장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겨울철에는 필히 안쪽에 수분을 다 제거한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